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친박 핵심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갈 때 기자들이 김재원 의원에게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사 대납했던 것과 알고 계셨었나요, 비용을? 오늘 조사 받았습니다. 어때,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뭐 성실하게 소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특활비라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은 다 검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언급하셨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특활비 관련해서? 뭐 그런 것도 좀 검찰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은 검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론조사에 불법성이 있었다는 건 인지하셨나요?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라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직 의원이랑은 처음 소환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 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입장에서. 네, 요즘 검찰에 소환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검찰에 소환될 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김재원 의원, 기자들의 그 어떤 질문에도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되풀이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정승민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은 어떤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거죠? 4.13 총선이었죠. 그때 이제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에 진박 간별 여론조사. 그러니까 누가 진짜 친박인지 한번 간별해보자. 청와대가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이 실시했는데 이 비용을 국정원에서 이른바 특수활동비로 받아서 그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업체.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김재원 의원. 하지만 이 당시 정무수석이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이 어디까지 관여했을까? 이게 이제 핵심일 텐데요. 예. 이 재직한 기간을 보면은 6월부터 2016년 6월부터 10월입니다. 즉 총선이 끝난 뒤에 이 김재원 의원은 정무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당시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이른바 그때는 현기환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재원 의원은 이 정무수석 재직 기간 동안에 그 비용이 지급된 그 시기에 정무수석으로 재직했던 것을 현재 검찰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여론조사가 진행될 당시는 정무수석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가 바로 그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고 좀 시차를 두었다가 지불했기 그렇죠. 때문에 김재원 정무수석이 지난해 6월에 정무수석이 됐지만 그 이후에 그 비용을 지불했고 그 돈이 특수활동비였다. 그 부분 조사한 거다 이 그렇죠. 얘기시죠? 그러니까 예.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제때 지급이 안 되고 여론조사 업체의 대금이 그러니까 그 전수석이었던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해달라 요청한 걸로 검찰은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급된 시기는 김재원 정무수석이 재직하던 시기인 만큼 김재원 의원, 그 김재원 의원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찰은 캐볼 걸로 보입니다. 예. 지난 정부의 이른바 실세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검찰의 소환을 계속 받고 있는데 최경환 의원은 부릉한 반면에 김재원 의원은 또 성실하게 15시간 동안 또 조사를 받았네요. 본인 스스로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있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2016년 8월에 여론조사 대금이 지불이 됐기 때문에 총선은 그 전이었죠. 두 가지가 핵심적 쟁점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입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더 나아가서 국정원이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이거 말고도 정무수석실에 있었을 때 다른 시기에 이런 특활동비를 지급했느냐라는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검찰에서는 조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최경환 의원이 저렇게 검찰에 계속해서 불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은 뭐 판단을 했을 때 자기가 검찰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핵심적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과연 그 진술이 누군가의 입으로부터 나오느냐. 맞습니다. 이 부분이 검찰의 핵심 조사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최경환 의원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일단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2월 9일 날 이제 마감인데 체포동의안에 관련해가지고 불체포특권에 좀 보호막대에 수무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최경환 의원의 이 특수활동비 얘기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자신이 승인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헌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자신이 지불했다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은 지금 뭐 다 알려진 것처럼 동대구역에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할복자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전 국정원장과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같이 동일하게 지금 돈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추론컨대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게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저렇게 이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국회 보호막, 방어막 뒤에 이른바 불체포특권에 뒤에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게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특검법안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앞서 김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지금 어쨌든 시간을 끌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최경환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서 혹시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환에 응할지 불응할지 이거는 전적으로 최경환 의원에게 달린 것이고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다. 당 차원에서 무슨 검찰 소환에 예를 들면 다른 의원들이 뭐 소환될 경우 이걸 뭐 당론으로 거부하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자유한국당 정호택 원내대표는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지 당에서 이렇게 할 차원은 아니다. 분명하게 그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예, 정승민 논설위원이 지금 지적한 바로 그 부분 정호택 원내대표가 어떻게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좀 당내에서는 좀 우리 당한테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그 문제하고 당과의 연계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응하고 안 하고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 어떤 당 차원에서의 어떤 그 언급이나 또는 당 차원에서 어떤 그 조율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의 저 발언은 지금 정승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최경환 의원의 소환 불응이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다. 선을 긋는다. 그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소속 정당 의원이 아무리 뭐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가지고 보호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본인이 뭐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결백을 주장하는 편지까지 썼다고 한다면은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에 임하라. 그것이 오히려 당을 위해서도 좋고 국민에 대한 나름대로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우택 그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최경환 의원 저 사건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한다라는 당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당으로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뇌물수사 관련된 부분이고 특활비라고 하는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분노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원내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으로만 돌리기에는 공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저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최 의원이 당당하게 검찰에 조사에 임해라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한 걸 보면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는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특활비,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 얘기가 보면 말이죠.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반영된 좀 어정쩡한, 이중적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지금 특검법 같은 경우도요. 지금 특검법은 지금 과거 이른바 진보정권 때 것도 다 수사하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 이 특검법에 응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정호태 원내대표도 이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경환 의원권도 처음엔 지금 말씀처럼 대단히 좀 이중적이었어요. 특검법 안에 최경환 의원권은 처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근데 나중에 결국은 특검법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이건 어쨌든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또한은 어쨌든 이 검찰의 수사는 중단시켜라 이런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주 이중적이에요 지금. 그리고 게다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와 정우태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 계산도 굉장히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본질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혈세를 그야말로 터무니없이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한국당이 과거에 대한 반성 이런 건 전혀 없이 계속 저런 식의 선거공학적이고 정치공학적인 것을 임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지 스스로들이 되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새 원내대표 경선을 다음 달 12일에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우태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렇게 정우태 원내대표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적으로 친 홍준표 계대, 친박계 이런 개파 대결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 친박계를 겨냥한 듯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구체적인 잘못을 안고 가는 것은 통합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속된 말로 하면 비빔밥이지. 고름을 그대로 두고 상처를 그대로 두고 적당히 봉합해서 가게 되면 그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덜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길이지 암덩어리는 제가 하는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암덩어리조차도 같이 안고 가자. 그럼 같이 죽자는 소리입니다. 홍준표 대표 뭐 막말이라는 비판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인데 말이죠. 고름덩어리, 암덩어리, 친박계를 지칭한 듯한 발언인데 상당히 강도가 셉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아마도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다는 시기적인 미묘함도 좀 반영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딱 들으면 세 가지가 돌았습니다. 암덩어리 고름. 이거 뭐 전형적으로 친박계, 뭐 잔박이라고도 표현하죠. 구체제. 예.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고. 잔박, 아, 남아있는 친박.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비빔밥이라는 표현 썼는데 말 그대로 이건 당의 친박계를 청산하지 않고 놔두는 건 사이비 통합이다. 이건 통합이 아니다. 비빔밥일 뿐이다. 상당히 격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 결국 이거는 친박계의 인적 청산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친박계에 대한 인적 청산을 의미한다. 이런데 말이죠. 홍준표 대표가 오늘 SNS에 갑자기 이상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개명 과정에 대한 해명, 자세한 해명의 글을 올린 건데요. 홍준표 대표의 원래의 이름이 사실은 홍판표였습니다. 그런데 청주지검 초임 검사 때 청주지방법원장을 하시던 윤용호 법원장께서 검사의 이름에 판자가 들어간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개명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직접 그 법원 개장을 시켜서 소장까지 작성해 주셔서 재판을 통해서 개명이 되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치인이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홍준표 대표의 이름을 개명해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주영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선 의원이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 세월호 참사 때. 근데 이주영 의원이 저 얘기 사실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기사 찾아보면 다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뒤늦게 홍준표 대표가 아니다라고 저렇게 해명하는 글을 올렸을까요? 원내대표 경선 과정과 조금 이제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친박 때 이제 친홍의 싸움 속에서 제3지대의 후보로 이주영 장관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말고도 뭐 이제 나경원 의원 얘기도 나오고 조경태 의원도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해서 홍준표 대표가 이주영 장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섭섭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섭섭함이라고 네.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셔야지 제3지대로는 나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동안 가졌던 신뢰에서 서운함을 느끼는 그러한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미국 방문을 할 때요. 예. 홍준표 대표가 실은 이주영 의원님이 같이 갔거든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친분도 있고 하는데 이제 아마 이게 모든 게 이제 원내대표 경선과 맞물려서 지나가는데 제가 원내대표 경선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정말 보수가 몰락하고 괴멸하고 있고 내년 총선 앞둔다고 한다면 누차 저는 강조하지만 친박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다시 얘기해서 보수가 새롭게 재편되고 뭔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등등과 관련돼서 친박이 결국 자유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끝까지 다시 친박 때 또 뭐 친홍이니 제3지도에 나와가지고 한국당이 싸운다는 것은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저런 정당이 어떻게 다음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저 내용 하나 제대로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얽히고 설켜서 자유한국당은 좀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과거로 돌아가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답답할 뿐만 아니라 저는 진보와 보수가 다 같이 함께 강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원내대표 경선에서 좀 분기점이 돼서 좀 보수가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좀 우려를 좀 표명합니다. 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친박계는 원내대표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지금 한국당 내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요. 지금 이제 뭐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 교수님은 저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온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김지원 의원도 그때 정무수석 할 때 뭐 진박 감별사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불과 1년 전 얘기입니다.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무척 오래된 얘기 같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요. 오래전 얘기가 아니다. 아니죠. 작년 저기 4.23 총선이 불과 뭐 작년 4월이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5월에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가을 뭐 겨울 초입에 있는 건데 정말 이 자유한국당은요, 보수라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보수는 정말로 개혁하고 우리 사회에 지켜야 될 가치를 보수하는 거예요. 지킬 보자. 아니, 보호할 보자에다가 지킬 숫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지금 뭘 보수할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야말로 과거 구권위주의 체제의 기원을 둔 아주 퇴행적 보수 정파다. 이런 말이 맞는 것이 자꾸 보수 그러면 정말 보수 유권자들이 화내십니다, 진짜. 예. 이런 모습이 어딨어요, 보수가. 예. 오늘 이주영 의원하고 제가 점심시간에 전화통화를 해봤어요. 네. 그 이름 개명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SNS에 직접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개명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도 이야기했었고 여러 기자들에게 뭐 10여 년 넘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팩트가 틀린 거냐 혹시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근데 이주영 의원이 사실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있어요. 96년 15대 총선 때 원래 꼬마 민주당이 같이 가기로 갔습니다. 했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근데 홍준표 대표가 다음날 아침에 조간신문 봤더니 갑자기 신한국당으로 간다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얘기도 저도 간접적으로 좀 들었었습니다. 원래 뭐 모래시계에 홍준표 검사가 실은 굉장히 나름대로 오히려 보면 개혁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막 꼬마 민주당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었는데 벼랑간 이제 신한국당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었는데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 전서부터 두 의원이 상당히 밀접하게 그리고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그 상당한 부분을 실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청주 지법원장이 얘기하신 거를 누가 그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했을 때 이제 이정장 의원님께서는 자기가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르니까 다만 왜 이 시점에 저 얘기가 나오느냐가 오히려 그 내용보다는 시점상에서 나왔었던 것이 얼마나 지금 굉장히 한국당 내에서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란 거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 쪽에서 나오고 있는 원내대표 후보감 어떤 정치인이 있습니까? 지금 김성태 의원 얘기가 김성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사실 김성태 의원의 이른바 자유한국당 세력 분포로 보면은 친홍계 홍준표 대표와 친한 사람들 그리고 이른바 그 복당파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정당 갔다가 돌아오신 복당파들 여기에 이제 지지를 받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원래 김무성 전 대표와 그렇죠. 친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정말 홍준표 대표가 이 김성태 의원을 지지하는지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게 또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름 나오는 자막에 이름 나오는 의원 보면은 네 명인데 이주영, 나경원, 홍문종,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본적으로 선수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3선 정도는 돼야 국회 상황을 잘 안다. 그런데 저 이름 중에서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이 과연 있느냐. 기자들이 또 이런 의심, 어떤 의문도 좀 가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원내대표 하면은 보통 3선 이상을 칩니다. 그럼 아까 저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연 자유한국당 내 3선 이상 중진급 의원 중에 그런 개혁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 그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영역이지만은 쉽게 찾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됐을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그때 사실은 그때 당시 야당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말 현실화됐어.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들어보니까 유승민이 이야기하는 대로 만약에 새누리당이 황골 탈퇴한다면 우리가 대선에서 어렵겠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아주 직격탄 날렸잖아요. 대통령에게. 그때 저도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을 먹겠네. 그야말로. 그걸 전형적인 보수예요. 바로 그것이. 유승민 대표도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유승민 전 대표도. 자신은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그런 그림도 없어요, 지금은. 아까 지금 앵커께서 네 명 중에서 누가 그래도 그런 나름 개혁적인 이미지를 표상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경륜은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주영 의원이 이제 상당히 원내대표에 출마도 많이 했고 당내에서 새누리당 때부터 상당히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도 한국 노총 출신으로서 많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언제부턴가 김성태 의원도 글쎄 뭐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말씀 드리는지 뭐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정치 행태를 보면 너무 과거에 그런 개혁적인 모습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네 분 중에서는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 좀 그런데 쏙 그렇게 어떤 개혁적이고 이 시대에 부합한 이러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긴 좀 현재로서는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내대표 출마하시면서 어느 분이 됐든 뭐 제역적 구상은 밝힐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건 예.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정치 없고요.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요. 원내대표가 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나. 저는 그 당시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이승민 대표, 원내대표 얘기를 듣고 참 아마추어다라고 판단했었어요. 일반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집권당의 원내대표 정도면은 그거는 반드시 대통령과의 조율하는 속에서 가져가는 그런 성숙한 정치를 보여줘야지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다 모두 망가졌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랑 소통이 안 되지 아니, 않았습니까? 그랬기 예.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스킬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 당시에도 보십시오. 어떤 형태든 간에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것을 인해서 당시에 새누리당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저는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의원들 간의 조율을 통해서 특히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투토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그런데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만큼 당대표와 조율을 통해서 하나로 끌고 갈 수 있느냐 문제인데 이게 친박 대 친홍으로 나눠져가지고서 이게 다시 또 자유한국당이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 이전에 계속 끊임없는 계파로 싸움으로서 끌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야 이건 안 된다. 친박도 안 되고 친홍도 안 되니까 계파 정치를 종식시키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후보를 내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일부 의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혁과 관련된 거는 당대표가 하는 것이고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여당 그리고 야당과의 조율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끌고 가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율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지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다 지고 개혁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치적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김 교수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모든 정당이 원내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개혁을 책임지는 거 모두 다 책임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좀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에 제가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 대표 원내대표는 정당 내에서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거죠. 네. 당대표는 단순히 원내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원외도 책임지는 것이고 당의 살림도 책임지는 것이고 원내대표라는 것은 그야말로 원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책 현안 조율이라든지 원내 입법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면서도 개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내대표의 발언이 제한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당 내의 문제는 과거 이제 보수 그 새누리당 때부터 문제가 뭔가 지금 소통이 되지 않고 이 시대와 잘 맞지 않는 쪽으로 계속 기득 체제를 유지하려는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봐요. 그 체질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만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건 일리가 있죠. 원내대표가 그렇게 직격탄 아니면 어떡하냐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요. 유승민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뭔가 이걸 어떤 충격발 주지 줄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도 필요하고 원내대표 대표의 역할보다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시대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서 분명히 어떤 정치인이 뭔가 들고 나설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정당 내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수로서 어떤 그 괴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과거에 유승민 대표 시절 이야기로 갔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표 사이에 원내대표 경선 일자나 두고 친경전이 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다음 달 12일 확정은 됐는데 이게 이제 정우택 대표 같은 경우는 15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15일. 그게 뭐냐면 자기 임기가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임기를 채워야 되겠다. 뭐 얼핏 들으면 그게 맞는 얘기죠. 원내대표가 자기 임기 채운다는 거니까.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12월 7일 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정기국회 종료가 12월 9일 날 되는데 그 전에 하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저 운영 국회 운영위원장 즉 원내대표가 자동으로 맡게 되는 운영위원장 자리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당이 맡고 있죠 운영위원장을. 하지만은 이게 정기국회 종료 전에 이 운영위원 원내대표 새로 뽑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승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었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간에 홍준표 대표가 그럼 한 걸음 양보한 거네요. 그렇죠. 뭐 15일하고 7일하고 사이에서 결국 찾아낸 절충점이 12일이니까. 정기국회가 끝난 뒤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홍 대표가 또 13일부터 또 외국 출장을 나갑니다. 그런저런 일정들을 다 감안해서 절충안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정은택 원내대표가 아마 홍준표 대표가 다음 달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 같다. 그 전날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기로 홍준표 대표와 의견을 질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원래 이름이 홍판표였는데 홍준표로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직접 해명하고 나선 것,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5선의 이주영 의원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여러분께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영상부터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대표님, 예. 대치페이 하셔야 합니다. 예. 오늘은 내가 쏜다. 대표님, 더치페이 합시다. 내가 쏜다. 대표님, 더치페이 해주세요. 내가 쏜다니까. 홍 대표님, 더치페이. 내가 쏜다니까. 그럼 무슨 더치페이? 이 다음에 NG 샷이 하나 있었는데 잘랐네요. 그 NG 컷이 상당히 재밌었는데 그 부분이 잘려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더치페이 홍보 영상물 사실 저런 시도 자체도 좀 색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저게 11년 만에 사실 중앙당 후원회라는 제도가 부활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중앙당 후원회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걸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이제 처음 됐으니까요. 그러기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야 이제 중앙당 후원회라는 걸 있다는 걸 좀 알리자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추미애 대표, 홍익표 의원. 민주당의 장동건이라고 아까 예. 나가던데요, 자막이? 예. 그리고 뭐 한명의 의원 김경수. 예. 이런 의원들이 이제 이른바 약간 코믹하게 저게 뭐 올드보이를 아마 패러디했다고 박찬욱 감독이 그렇게 하던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원회장을, 중앙당 후원회장을 이해찬 전 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도 카메오로 출연했는데 그 부분은 잘렸네요. 그래서 예. 지금 중앙당 후원회, 민주당 말고 다른 정당들도 다 개설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주요 5개 정당 볼까요? 예. 한번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예. 개설 못했습니다. 그렇고, 국민의당도 이제 준비를 거의 뭐 맞춰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쨌든 개설 못한 상태고. 바른정당이 상당히 일찍 했습니다. 7월 19일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정의당이 8월 30일에 이렇게 등록을 했으니까, 5개 정당 가운데 3개 정당이 한 상태인데, 저거 말고도, 이 총 9개 정당이 했다고 합니다. 후원의 이 개설은 그 예. 예를 들면 노동당, 늘 푸른 한국당, 새민중 정당.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군소 정당들은 이 누구보다도 이 국고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중앙당 후원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후원의 결성에서는 발빠르게 이 큰 정당보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500만 원의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00일을 네. 맞아서 지난 26일이 200일이었던 것 같은데 2만 원씩 2천 명이 뭐 또 후원금을 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 새로운 형태의 정치 후원금 통로가 될 수도 있지 거죠. 않겠습니까? 정치 자금이라는 게 이제 민주주의의 모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 민주주의의 모유다. 모유다. 예. 왜냐하면 자금이라는 걸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정치 자금하면 나쁜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이든 여러 그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국민의 정책이라든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드는 데 쓴다면야 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죠. 그런데 중앙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됐는데 실은 오세훈법이 라고 해서요. 너무나 돈 만드는 중앙당이 특히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앙당 뭐 지구당 후원회를 다 없앴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중앙당의 후원회 같은 경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저렇게 중앙당 후원회가 50억까지 후원을 한다고 한다면 그와 더불어서 정당 국고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비로 운영되는 게 정당의 기본인 것이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당을 운영하면서도 또 중앙당 후원금 50억까지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모으고 중앙당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일방적으로 그냥 국고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용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국회의원들도 정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후원회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활성화시켜줄 것이냐도 같이 함께 고려하는 일종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앞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자금에 관해서 국민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기가 쉬운데 정치자금은 지금 김영준 교수가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모유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리고 자금 쓴 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해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걱정되는 게요.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 중앙당 후원회가 이제 부활되면은 이 군소 정당들에게는 더 중앙당 후원회에서 더 돈 모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 체제에 있어서 항상 그 우려되는 게 너무 정당 체제가 카르텔 정당 체제로 양분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거대 기득 정당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적대적 공전으로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제3지대 중도 정당 얘기도 나오고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되면 또다시 정당이 양극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좀 듭니다. 정당이 어쨌든 후원회를 통해서 정당이 그 자금을 모으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제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선책을.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중앙당 후원회가 다시 구성된 것을 계기로 해서 재미있는 홍보 영상 만들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송영무 국방장관 소식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찾았습니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던 당시에 긴박했던 장면 여러분 다 CCTV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요. 송 장관 여기에서 장병들
격려하고 정말 중요한 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좋았는데 송 장관 격려 발언 도중에 또 뭔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6분이나 늦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기관 앞에도 일찍 배치했고 바로 사진 낸 것도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된 거라고.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건 짧으면 까부스 갔다 가죠. 그런데 하고 뭐 부장님 개그라고 나왔습니다. 부장님 개그라는 표현도 좀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 예. 어쨌든 간에 좀 적절치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식사 전에 이야기 짧으면 짧아서 좋다. 여기서 그쳤어도 될 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저 상황을 좀 보면은 이 식당에 예정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기다리고 있던 장병들에게 좀 미안했겠죠.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갖다가 식전 연설 짧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건데 뭐 어쨌든 간에 국방부가 입장 자료를 바로 냈습니다. 아, 국방부가 입장 자료까지 냈어요? 예, 예. 본의와 다르게 이런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점, 직전 발언을 짧게 한다고 한 취지였는데 그렇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사과하고 벌써 송영무 장관이 한 세 번째로 좀 기억하는데 번번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말 잘못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얘기죠. 예.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참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해서 누가 되는 발언이에요.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대가 많은 장관에서 일을 잘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좋지 않거든요. 저렇게 왜 그 당시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냐면 과연 적격한 인상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 자꾸만 만실수를 한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누를 붙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청와대는요. 송희롱 예방교육을 아주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2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평등고평법이라고 해서 이 송희롱 예방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민감하게 특히 여성의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 정부는 이제 강도 높게 국가 어젠다로 지금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저런 식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참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처신을 저렇게 왜 못할까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이 습속 반성을 해야지 또 그것도 국방부 대변인이 또 그거를 그 발표, 사과 발표를 하는 것 자체도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김용진 교수님이 이왕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국방부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점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부가 또 오늘 성희롱, 성
폭행, 성폭력에 대한 일종의 처벌 규정을 또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런데 송영무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신 장면들이 여럿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는 분은 핵동결을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냥 놔둬. 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문정인 교수를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이건 소신이에요? 소신이라기보다도 좀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회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같은 행정부에서 기소해가지고 아무리 뭐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까 다행이다 하는 것도 국민 정서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같이 근무하고 같이 또 생활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의 국방부는 가서는 안 될 길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소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무 장관의 일단 구설수. 송 장관의 저 발언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야말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저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같은 정부에서 지금 국방정책을 두고 안보정책을 두고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국방위원회에서 저렇게 특정인을 갖다가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일반인의 수준에서도 잘 맞지 않는 거고요. 아까 뭐 성희롱 발언 관련 성희롱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런 발언도 일반 민간 우리 수준에서도 잘 얘기가 안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송 장관 저분은 이 청문회 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정말 이 얼마나 안보 위기가 엄중합니까 지금?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역할 위치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지 뭐 그런 얘기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네, 오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송영무 장관을 파직하자라고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면서요? 두 건 뭐 올라왔다고 이제 오전 네. 오전까지 두 건인데요. 그 이후에는 뭐 더 파악은 안 못했습니다. 공고 파직하여. 예.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아까 저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이 성 문제, 성폭력 예방 문제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자꾸 저런 발언들이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오면은 특히 국무위원으로서 전체 그 내각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자꾸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그런 텐데 그 논어에 보니까 사불급설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이 사가 뭐냐 하면은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라고 합니다.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달려간 속도가 설,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의 빠르게 묻히지 못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한 번 나온 말은 취소하기도 어렵고 또 그 말을 이 속도,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요. 한번 유념해 볼 말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아주 짧게 시간 저는 드릴게요. 이낙연 저는 국무총리께서 내각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주의 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번 주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송영무 국방부 작전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한 후에도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연합사 역시 해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전시작전 통제권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되면은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미래사령부라는 것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 계획에 있는데 이것과 또 다른 얘기를 해서 국방장관으로서 또 한번 부적절한 얘기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오늘 아침에도 계속 또 반복이 됐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